라면 먹어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편의점에서 구입한 허니버터 초코칩이라는 제품인데요. 초코칩까지 허니버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. 자, 디즈니 뭐 푸, 곰돌이 푸로 가져가다가 캐릭터 갖다 넣은 것 같고요. 편의점에서 한 900원인가? 구입을 했고, 45g에 220kcal, 초코칩 20%, 가공버터 18%, 꿀이 한 6% 정도 들어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, 자, 짜자자자자. 진짜 허니버터에는 진짜 곰돌이 푸가 가장 참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. 자, 뒤쪽에 보시면, 역시나 뭐 미국, 뭐 싱가폴, 뉴질랜드, 역시나 위아더 월드고요. 국내산 꿀이 들어있고, 판매는 어드벤처 코리아, 제조는 신흥식품이라는 데서 제조한 제품입니다. 월드 디즈니하고 라이센스 계약 맺었고요. 당류는 13g? 이게 뭐야? 45g 중에 13g이면 거의 뭐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정도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정도의 그 당류가 좀 많은 제품이고요. 뭐 과자나 빵이나 뭐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포화지방도 좀 살짝 높은 정도인데. 자,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향부터 맡아볼까요? 향은 뭐 별 향은 안 나고 쪼개져 있네. 자, 자자자자 먹어봅시다. 아, 밑에다 뭘 깔아야 되는데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왠지 그 초코칩 쿠키, 칙쿡 그게 좀 큰 것 같은 느낌?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초콜릿 뭐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. 먹어보도록 또 합시다. 역시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은 맛이 있죠. 상당히 좀 부드럽고요. 겉은 좀 살짝 바삭하죠? 그런 느낌. 바삭하면서 안 그냥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고요. 설탕, 뭐 초콜릿 때문에 뭐 설탕 그런 거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부드러워서 입에 잘 들어가긴 하는데 비싸긴 하죠. 이거 말고 그냥 그 그냥 이런 초코칩 쿠키 과자 같은 거 많잖아요. 마트 가시면은 보통 1+1도 많이 하고 그런 제품 드시는 거 좋을 것 같고, 이거는 뭐 이렇게 허니버터의 향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. 그냥 달짝지근하다 그런 맛은 뭐 그냥 여전합니다. 그럴 정도. 요거 하나에 그냥 거의 뭐 1,000원 또 하는 거 먹기에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. 부드러운 느낌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한 번쯤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, 허니버터 뭐 맛은 뭐 벌꿀 6%나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벌꿀 맛이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그래도 뭐 당류는 많다는 거 감안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